네, 오늘은 중년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의 저자 조숙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중년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의 조숙경 작가입니다. 저는 도전을 좋아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년의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이제 중년에 대한 책을 써주셨는데 네. 혹시 이 주제로 왜 쓰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중년의 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때까지 그런 생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직 저는 사실 이제 중년의 나이는 아직 못 미쳐가지고 네.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짐작이 되지 않거든요. 네. 대한민국 중년들이 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뭐 건강상의 문제, 뭐 네.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뭐 노후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고 네.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삶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경제적 문제, 또 건강 문제, 뭔가 가족 을 비롯한 관계 문제 네. 이 세 가지를 크게 네.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어떤 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예, 건강 문제가 네. 아무래도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건강이 딱 나빠지니까 네. 이제 어떤 것부터 딱 달라지기 시작한가요? 달라지는 게 그 건강이라는 게 네. 갑자기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예전에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면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왜 이럴까 하면서 자꾸 그런 후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건강을 그렇게 나빠진? 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네. 예, 아무래도 집에 좀 장기간 머물다 보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지냈는데 네. 그 넷플릭스 보면서 뭐 탄산수라든지 탄산수에 네. 레몬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커피를 먹으면서 좀 위가 좀 안 좋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좀 자극적인 거 레몬 먹고 탄산수 먹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먹는 거 일종의 예. 뭐 가공식품이 이제 좀 치명적으로 원인이 된 건가요? 네, 그게 좀 치명적인 것도 있고 좀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 써주신 거 보니까 네.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네. 회사를 좀 쉬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소득이 줄어드는 그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 남편분이 갑자기 이제 작가님한테 네. 이제 나 좀 쉬고 싶어 쉬면 안 될까 했을 때 네. 어떤 상황이셨어 그때? 그때 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제 네. 그만두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맨 처음 든 생각은 남편이 얼마나 힘이 들면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남편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쉬면서 함께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육아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니까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한 1년 좀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일자리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쵸.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계속 쉴 생각을 예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언제까지 네. 쉬고 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물어보면은 남편은 그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고 회피하고 예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네. 육아라든지 집안 일이라든지 그런 걸 예, 안 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처음에는 같이 했는데 네, 네. 예, 차츰차츰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싫어하면서 회피하고 그냥 자기 그냥 취미 생활을 하면서 예, 거기만 몰두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부부 사이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남편이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좀 쉬고 뭐 이제 뭐 새로운 일자리도 탐색도 해보고 그렇게 네. 이제 한 1년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네네. 1년이 지났는데도 뭐 어디 뭐 가겠다는 말도 없고 뭐 하겠다는 네네. 말도 없고 약간 네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더라.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은 남편분이 자꾸 이제 뭐 피하고 네. 회피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왜 그 당시에 남편분이 왜 그런 거 회피하셨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도 네. 그때 그냥 남편이 좀 회사 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만의 그런 휴식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남편이 네. 쉬고 싶은 그 시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남편분이 이제 일자리가 없는 시기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 시기가 작가님한테 기회가 되었다고 나중에 책에 써주셨잖아요. 아, 네. 이제 어떤 측면에서 기회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외벌인 그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쉬니까 네. 가족 전체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두려움이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네. 그 한정된 돈에서 그냥 지출을 해야 되고 또 예전에 누렸던 것을 똑같이 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고 제가 또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네. 더 답답했고 네. 제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막막했고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좀 생활을 계속 쭉 이렇게 견디면서 그냥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렇게 견뎌나갔는데 그러다가 뭐 남편이 또 어느 순간에 네. 방황을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네. 했는데 그 시작하려고 했던 게 이제 네. 또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골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긴 거죠. 남편분이 이제 네. 서울 쪽에 새로운 네.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서 네. 그쪽에 가족들 다시 오게 되고 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 작가님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네. 그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네. 일을 하셨던 경험이 써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을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체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 장기간에 뭐 시간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가능하면 그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선택해서 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 제가 길을 가다가 그 벽에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네. 전단지를 보니까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다는 그런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한 3주 정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선택해서 하게 됐고 또 각 이렇게 마을에서 보면은 네.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어요. 네.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네. 쓰는 일도 했었고 네. 또 월간지를 출간하는 그런 소규모 출판사에서 그 육아휴직을 간 그 저기 직원을 대신해가지고 네. 독자들 관리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카드 네. 예, 회원들 모집하는 그런 예, 모집 일도 했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했던 것들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네. 이제 뭐 그 정기적 국가에서 하는 조사인 거잖아요. 아, 네네, 이게 그죠? 그렇죠. 뭐 어떤 가구 몇 명이 살고 뭐 소득 예, 이런 예, 거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이런 거 하면은 어때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네.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에 조사원들이 뭐 나와서 물어보고 이럴 때. 네. 잘 응답 안 하긴 하거든요. 너무 뭐 시간이 없기도 하고 네, 뭐 굳이 내가 내 개인정보를 또 네, 이렇게 네. 노출을 또 해야 되나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 네. 실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금방 하셨듯이 네. 예,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그쵸. 걸 물어본다는 게 네. 되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불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링크를 보내주는 건가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네, 하는 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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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사이트 네. 들어가서 직접 가구원이 직접 조사하는 그런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네,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하셨던 업무는 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발품 팔아가면서
그 예, 한 가구에 이제 그 가족 수가 어떻게 되고 뭐 방 개수라든지 뭐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조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럼 혹시 뭐 조사하면서 있었던 뭐 일이라든지 뭐 기억나는 사례 뭐 이런 거 있나요? 기억나는 사례가 제가 그때 이화여대 근처에서 했었거든요. 이화여대 근처에서 했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학교 근처다 보니까 유학생들도 많고 예, 혼자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밤에 찾아가서 직접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했어요. 이제 중년이 되고 나서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삶에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쫓기면서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좀 전투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좀 후회되는 게 좀 더 여유롭게 가족들이 함께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하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런 프레임,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가족들을 끼워 맞추려고 했고 그리고 그 틀에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네, 가졌던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어떻게 벗어나셨어?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조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고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금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